네, 남북 관계는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자, 안 기자. 네. 사실상 북미 중재 외교 첫 발을 뗐다. 이렇게 봐도 되겠죠? 그렇습니다. 뭐 지금까지 평창 올림픽 계기로 여러 가지 접촉들이 있었는데 네.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제 워밍업이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. 한반도 핵심 현안, 즉 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외교는 사실상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.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말입니다. 북한과 미국이 서로 안 만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조건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? 북한이 오늘 또 미국 입장을 정면 반박했던데요. 예, 북한이 이제 북미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이 예. 비핵화를 조건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?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과 전제 조건이 있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즉 비핵화를 대화의 주제로 걸어놓고 하는 대화는 안 하겠다는 건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. 자, 미국은 북핵 폐기를 바라는 건데 그럼 대화는 해보나 마나 아닙니까? 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요, 이 북한이 비핵화 대화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아직 협상의 여지를 열어둘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핵실험을 유예한다거나 예.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. 더 나아가서 핵 동결까지는 북한이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여기다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과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.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북미 둘 사이에서 이 공통분모를 어떻게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북미 대화가 시작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. 다만 대화가 시작된다고 해서 반드시 잘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네. 앞으로도 계속 첩첩산중인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제 내일 특사단이 북한에 가는데 우리 기자들도 혹시 동행 취재가 가능한 상황입니까? 이번에는 기자들을 안 데려가서요. 사실은 특사단이 가서 올 때까지 좀 깜깜 소식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였습니다.